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구급 현장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, 바로 119 대원들이죠. 이런 대원들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매년 2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3%에 불과합니다.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천안의 한 응급실 앞. 술 취한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위협적인 몸짓을 반복하더니 급기야 가방을 대원의 얼굴로 있는 힘껏 집어던집니다. 16바늘 정도 꼬매를 봉합을 했고요. 그 뒤로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좀 힘들어서 이제 천안시에서 지원해주는 심리 상담도 받고 소방에서도 이제 지원해주는 심리 상담이 있어서 그 받고 지금도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. 119 구급대원이 구급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최근 5년간 전국의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 피해는 1,000건이 넘고 이 가운데 90% 정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했습니다. 구급대원을 때려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형이 되다 보니 실제로 구급대원 폭행 사고 천여 건 가운데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31건, 3%에 불과합니다. 올해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. 법 시행 후 6개월간 접수된 구급대원 폭행 피해의 87%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졌고 구속은 역시 6건에 그쳤습니다. 대원들은 이송 환자가 아무리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. 방어하기 위해서 그분을 잡는다든지 뭐 밀쳐낸다든지 하면서 생기는 사고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. 그게 거꾸로 저희한테 뭐 과잉 대응이다. 뭐 너도 폭력을 하지 않았냐. 소방청은 구급차의 안전장치를 확대 보급하고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욕설도 소방활동 방해로 처벌하고 경찰이 공동 대응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은 2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.